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개발자로 또 미국 PC 바이러스 업체 엑센트릭의 창업자인 존 메가피가 스페인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앞서 이날 탈세 혐의로 수감 중인 그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메가피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 혐의로 지난해 6월에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된 그는 미국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 검찰은 탈세 범일 뿐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가피는 지난 3월에 암호화폐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트위터에 허위 지지글을 올리고 또 시세가 오르면 초단타 매매를 반복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미국은 내가 숨겨둔 암호화폐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내게 남은 자산들을 모두 압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가져온 메가피가 최근까지 프라이버스 토큰 프로젝트 고스트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